하지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다니까. 지성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캡틴 최와 미세스 명이 세상에 카섹스 중에 자동차가 굴려 죽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미세스 명이라는 여자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온갖 보석 반지에 목걸이 귀걸이까지 휘감고 나타나 교태를 떨어댈 때 내가 알아보았어요. 그 여자는 그렇다고 쳐요. 그래, 캡틴 최가 그 정도 여자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목숨을 잃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개의 칼날, 지연이 박경숙. 오후 6시에 모인 사람은 낮까지 5명, 모두 모임의 간부들이었대. 결국 일주일 전에 그 끔찍한 사고를 어제 장례식이란 절차로 마무리하고 나서 아직도 그 놀라움을 해결할 길 없는 사람들만 모여든 셈이었대. 우리가 늘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 박사상의 부동산 사무실은 오늘따라 몹시도 삭막한 기운이 감돌았대. 박사상은 우리들을 위해 차를 끓인다고 부산을 떠는데 눈을 내리깐 채 우울한 그의 모습은 아직도 어제의 장례식 장면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 같았다. 박사장 뿐만이 아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질끈 감은 김여사도 마치 무거운 돌덩이에 한 대 얻어맞고 쓰러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선인은 그 가녀린 몸이 더 작아 보이도록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팔짱을 낀 채 햇빛이 사위는 창밖만 바라보고 김여사가 앉은 소파 한쪽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친 미스터 장은 괜스레 신문을 뒤적거리며 사무실 안의 무거운 침묵을 휘저었다. 나는 박사상이 끓여낸 녹차잔을 테이블로 나르며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 놀랍기만 했다. 충격으로 치자면 여기 네 사람이 당한 것의 몇 갑절은 되어야 하고 그 표현으로 치자면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고 소리내어 울고 울어도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누구보다도 멀쩡한 얼굴로 묵묵히 찻잔만 날랐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침착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조차 표현할 재간이 없는 돌떨어진 사람인지도 몰랐다. 나는 사는 척 눈을 감고 있는 김여사의 어깨를 흔들며 녹차를 권하였다. 5잔의 녹차가 사무실 가운데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 놓이자 서로 다른 표정으로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못해 테이블로 모여들었대. 그리고는 똑같은 맛과 똑같은 온도의 녹차를 홀짝 끓이며 점점 똑같은 표정으로 변해갔다. 어쩌면 우리는 일제히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중의 가장 연장자인 김여사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근 10년을 이 모임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손에 들린 도자기 찻잔이 부르르 떨고 있었대. 이 모임의 창립 멤버이며 다혈질인 그녀가 누구보다도 분노를 느끼리라는 것은 짐작했던 바였대. 하여간에 우리는 리드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스캔들 속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동안 공들였던 우리의 이미지는 단번에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미스터 상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답게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까지 불그락불그락 했다. 정말이에요. 난 정말 실망했어요. 내가 캡틴 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미세스 명도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9살의 소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 이러시들 말아요. 지금 우리가 흥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흥분은 그 충격을 접했을 때 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모여 있는데 죽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덜쳐내면 뭐하겠습니까? 공석이 된 회상 자리에 캡틴 최를 대신할 사람을 앉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 사장은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해온 말솜씨로 선의의 울음이 고조시킨 분위기를 다독이며 그중 가장 조용한 내게 동의라도 구하듯 시선을 던졌대.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는 박 사장의 강한 눈빛에 내 손에 들린 찻잔이 가늘게 떨려왔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때서야 그들처럼 솔직하게 분노하고 슬퍼할 수 없는 나의 가식적인 냉정과 가슴 속에 웅크린 진실 사이에서 몸서리를 쳤대. 나도 모르게 쾅 소리 나도록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대. 나의 뜻밖의 행동에 네 사람의 눈길이 일제히 나에게로 모여들었대. 나는 그들의 어옥에 찬 눈길 속에서 솔직하게 울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냉정을 가장해야 할 것인가를 잠시 망설이고 있었대. 짧은 순간 팽팽히 당겨진 긴장감 속에 찻잔 밖으로 튀어나간 녹사방울이 내 엄지손가락에 맺혀 있다가 흘러내렸대. 그래요. 충격과 분노보다는 수습이 더 중요하다고요. 박 사장님 말씀이 맞다고요. 또랑또랑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흩어졌대. 차가운 얼음 한 덩이가 가슴을 쓸고 간 것만 같았대. 하지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다니까. 지성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캡틴 최와 미세스 명이 세상에 카섹스 중에 자동차가 굴려 죽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우리 모임의 명칭이 뭐냐고요. 인간성 회복운동 봉사회가 아닙니까? 거기다가 캡틴 최는 최근 3년 동안 역대 누구보다도 실력을 발휘했던 우리의 리더였다고요. 이건 정말 잔인한 배신이에요. 김 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갱년기 여인다운 입심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순간 그녀의 열결인 말투가 내 가슴으로 날아와 독침처럼 꽂혔다. 힘들게 추스린 상처에 독이 퍼지듯 가슴이 몹시도 아려왔다.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며 내 몸이 미끄럼틀을 흘려내리는 모래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 정신 차려요. 옆에 있던 선녀의 가녀린 손이 내 어깨에 닿아왔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흐릿한 시야에서 출렁거리고 녹차를 머금은 그녀의 입술에서 향기로운 숨결이 내 얼굴 위로 뿌려졌대. 그의 숨소리가 이렇게 내 얼굴을 애무하던 순간이 안개처럼 뿌옇게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왔대. 그의 숨결이 내 얼굴 위를 점점 거세게 애무해오더니 그는 이었고 뇌 귓불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대. 사랑해. 나는 그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대.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도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던가.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너무도 아파왔대. 눈물은 자꾸만 흘러내리고 내 눈 속에서 눈물에 굴절된 노란 달이 일그러진 채 밤하늘에 걸려있었대. 파도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대. 우리는 그렇게 모래사장 위에 뒤엉킨 채 오래도록 누워있었대. 그의 팔이 내 몸을 점점 조여왔대. 그의 몸이 파도를 섰고 그의 숨결이 파도 소리를 냈대. 내 눈물 속에 일그러졌던 달이 온통 노랗게 밤하늘로 번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그의 몸을 힘주어 안으며 말했대.
사랑해요. 언니, 괜찮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른 눈을 뜨렸는데 속눈썹에 매달렸던 눈물방울 사이로 김 여사의 둥근 얼굴과 미스터 장의 마른 턱이 어른거렸다.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이 느껴졌다. 선희와 박사상인 것 같았다. 괜찮아, 잠깐 현기증이. 내가 몸을 추슬려 자세를 바로하자 박사상과 선희도 제자리로 와서 앉았다. 네 사람의 걱정스런 눈길이 흐릿한 내 시야에 모였다. 요즘 너무 무리를 했던 게죠. 하긴 사고 경위 조사차 경찰이 우리를 얼마나 들볶았습니까? 사고 진상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장례도 마음대로 못 치르게 했으니 사실 우린 모두 너무 지쳐 있어요. 박 사장은 역시 그의 달변으로 나에게 모여있던 시선들을 흩뜨렸대. 내가 이 인간성 회복 운동 봉사에 가입하기 위해 처음 전화통화를 했던 사람도 박 사장이었대. 1년 전 난생 처음 도착한 미국 땅 LA에서 두 달 동안 하는 일도 없이 빈둥대던 나는 교포신문 한구석에 실린 회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대. 우선 단체의 명칭부터 마음을 끄는 데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누구든 사람을 만나 인맥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화를 걸어보았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던 박 사장과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약속했던 시간에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단체의 회장인 캡틴 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키에 마른 편인 몸집, 검은 뿔테 안경을 낀 그는 언뜻 보기에 무척 평범해 보였다. 회색 슬랙스에 흰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정확히 말하면 평균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외모였다. 나를 맞으며 조용히 웃는 모습이 30대 중반은 되었을까. 그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실 뒤편에서 그보다는 키가 조금 큰 박사장이 살찐 몸을 내밀었대. 박사장은 단체의 부회장이었는데 변변치 않은 그의 사무실을 인간성 회복운동 봉사의 본부로 겸하고 있었대. 그날 나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가 시작되었을 때도 박사장은 오늘처럼 차를 끓인다며 부산을 떨었대. LA엔 언제 오셨습니까? 캡틴 최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왔다. 그러나 검은 불태 안경 속의 그의 눈빛은 만만치 않은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다. 두 달 전에 왔어요. 내가 뭐라고 더 말을 하기도 전에 박 사장이 커피잔을 들고 오며 거들었다. 내가 어제 전화로 대강 인터뷰했지요. 나이는 29, 학력 대졸. 직업은 서울에서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고요. 물론 미혼입니다. 박 사장은 미혼이라는 발음을 할 때 유독 입술에 힘을 주며 장난스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캡틴 최는 박 사장의 장난기에 싱긋한 웃음을 머금더니 다시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미국에 온 목적은요? 그의 질문이 내 귀속으로 날카롭게 꽂혀왔다.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다고 생각되면서도 사람의 신경줄을 잡아당기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 한순간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마치 그의 눈길에 조정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술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소식이 끊긴 약혼사를 찾아왔어요. 약혼을 했던 것은 7년 전이죠. 그 사람은 곧바로 이곳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뒤 1년 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물론 약혼은 무효가 되어버리고요. 이제 오래된 일이니 그냥 단념해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저는 불확실한 것은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왜 그가 마음이 변했는지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어요. 물론 저도 22살 때의 설레던 그 가슴은 아니지만 실타래 불다 틀어놓는 내 말에 한순간 캡틴 최의 표정이 아연해졌다. 박사장은 커피잔을 든 채 입을 딱 벌리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그런 순애보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는 숙녀가 홍기도 놓쳐가며 소식 없는 첫사랑을 찾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군요. 박사장의 너스레에 나는 피식 웃음을 머금었다. 이건 순애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을 기다리거나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가 소식을 끊었던 그 시점에서 이미 정으로 변했고 그 정오도 세월 속에서 벌써 달아 없어졌다고요. 그러나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답니다. 공소시효 지난 미궁의 사건에 대해 가끔씩은 궁금증이 치솟듯이 나는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한 그런 의문을 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랍니다. 캡틴 최가 빙그레 웃으며 나를 건네다 보았대. 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들이 모두 명확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불확실한 것들이 더 많지요.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 자꾸 명확성을 요구하다 보면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때론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 자체가 불명확성 속에 있을 때보다 우리를 더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뭉쳐서 넘길 것은 넘기고 살아야지요. 하여간에 우리 단체에 가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으니 가슴속으로 온통 서늘한 기운이 밀려오는 듯했다. 내 손이 너무 뜨거웠던지 아니면 그의 손이 너무 차가웠던지 우주의 별과 별 사이에서 발산된 두 개의 기류가 그와 나의 손 사이를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서늘한 기운에 사로잡힌 채 잠시 멍해 있었다. 박사장은 커피잔을 손에 든채 재미있다는 듯 우리를 바라보며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렇게 인간성 회복운동 봉사회의 일원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뜻밖에도 그들의 주요 멤버 중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LA 한인 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생업에 쫓겨 눈꽃들 새 없이 바빴다. 가입 회원 수는 100여 명이나 되었지만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수는 고작 30명 선. 그 중에서도 단체의 지속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았다. 종교신문사의 발행인으로 있는 캡틴 최는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분명 최아무개라는 본명을 갖고 있는데도 회원들은 그를 캡틴 최라고 불렀다. 회장으로서 일하는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 반해 회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했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사장은 몸이 약한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먹여 살리느라 하루 종일 후줄근한 와이셔츠 위에 색상이 화려한 넥타이를 펄럭대며 사무실을 들락날락했다. 알고 보니 그는 캡틴 최보다 두 살이나 어리다는데도 사실은 두 살쯤 더 먹어 보였다. 총무를 맡고 있는 김 여사는 꽃집을 경영하는데 이미 생활이 안정된 데다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시킨 뒤라 단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섭외를 맡고 있는 미스터 장은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온 1.5세였다. 그는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일하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단체 일을 한몫 거들었다. 선인은 한국의 치열한 대학 입시에서 낙오되어 유학을 온 서울의 부유층 자녀였다. 그녀는 몸도 가녀렸지만 마음도 한없이 열려 나를 만나자 구세주를 만났다는 듯 의지해 왔다. 그녀는 나와 함께 단체의 회계와 서기를 겸하고 있었다. 빈둥대며 할 일이 없던 나를
캡틴 최가 선의의 직책에 묶어준 것이다. 내가 단체 회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항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실 이 인간성 회복운동 봉사회는 현 시점에서 개개인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출 뿐 회원 개인의 과거 따위는 무시하는 편이었다. 단체의 창립 목적은 이민사회 안에서 생존을 위한 기계로 전락할 뿐 점점 한국인이라는 주체성과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교포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주자는 데 있었대.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인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은 회원들 자신이었대. 인격적으로 풍성한 회원들이 이민사회 곳곳에서 뿌리내리고 일함으로써 그 인격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이 단체의 모토였대. 그래서 교포사의 행사에 일일이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회원 자신의 인격적인 수련과 그러한 회원 수를 점점 늘려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대. 한 달에 한 번 전 회원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삭막한 이민 생활로 인해 피폐된 마음을 회복해가는 형식을 취했는데 대부분은 캡틴 최의 지적인 달변을 경청하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우리 중에 그의 과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뜬 소문으로 들리기는 그가 불교 계통의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과거의 승려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하긴 그는 한동안 심오한 정신수련을 받은 사람같이 사고가 깊고 논리성이 명확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냉정하거나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도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갖고 있었다. 나의 어린 선이는 대놓고 캡틴 최를 좋아했지만 회원 중의 젊은 여자들은 캡틴 최의 매력에 남모르게 매료되어 회원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아 보였다. 이 단체의 명칭이 인간성 회복운동 봉사회인 만큼 모여든 회원들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축들이 많았다. 때로는 이국에서 생업을 쫓다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단체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어찌 보면 자신도 살아있는 사회적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가엾은 몸부림이었다. 캡틴 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대단할 것 없는 그의 겉모습보다는 그래도 그 지성적 내면을 알아챌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미세스 명이었다. 그녀는 캡틴 최와 동갑나기로 차이나타운에서 부를 이룬 중국인의 아내였다. 단체의 재성에 적잖게 도움이 되는 인물로 그 부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험담하지 못했다. 때로는 그녀의 행동이 언짢아 보일 때가 많았지만 나이 많은 김여사나 바른말 잘하는 박사장도 입을 다무는 편이었다. 그녀가 때로 눈에 거슬리는 것은 토론 중에 지나치게 지식 자랑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꼭 무슨 책에 의하면 어떤 학자에 의하면을 운운하며 말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론이란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 마치 지식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처럼 미세스 명이 자기 도취적인 토론에 임할 때면 캡틴 최는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그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그녀가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나는 캡틴 최의 주변을 맴도는 젊은 여성 회원들을 보며 첫 악수를 나누던 순간 그의 손에서 내 가슴으로 밀려들던 그 서늘한 전류가 몹시도 평범한 것이었음을 실감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독특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절대로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를 그들과 더불어 좋아하고 싶지는 않았다.
물론 나는 오래전의 상처가 늘 아픈 그런 여자였지만 그렇게 자신을 사랑이란 것에 쉽게 내던질 수 있는 타입은 아니었다. 또한 사생활이 안개에 가려진 듯 모호한 캡틴체어 안개구름 속으로 합류에 들어갈 마음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그가 과거에 결혼 경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분명 독신이란 것이다. 확실히 그는 처자가 있는 박 사장에 비하면 자유로워 보였고 그의 그러한 자유로움은 이국 생활로 인해 외로운 여성 회원들을 사로잡고 있었대. 그러나 그는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 3년 동안 단한 번의 주문도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한 그가 먼저 내 가슴을 두드려 온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6개월 전쯤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의와 함께 단체의 회계 겸 서기를 맡은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모임의 간부들은 박 사장의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따라 선의도 시험 공부하느라 집에 있었고, 박 사장은 외출 중이었다. 각자 직업을 가진 김 여사와 미스터 장이 하루 일과를 마칠 저녁 무렵이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사무실엔 캡틴 채와 나뿐이었다. 회계상부를 정리하던 나를 그가 바라보았다. 그래, 약혼자는 찾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그의 말 한마디가 순간 뾰족한 못으로 내 귀에 꽂혀왔다. 나는 서류철에 처박았던 고개를 들고 짜증스레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내게 말을 걸었던 것도 잊은 듯 보던 회의록만 뒤적거리고 있을 뿐이었대. 약혼자는 찾았느냐니까요? 그가 다시 물어왔대. 아니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대. 사실 나는 그를 수소문하겠다고 미국에 와서 8개월이나 보내며 고작 그가 다녔던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았을 뿐이다. 틈만 나면 선희와 함께 강렬한 미국의 자연을 휘젓고 다니느라 그를 찾아보겠다는 본래의 목적조차 잊고 있는 것 같았대. 그 사람 찾으러 왔다는 거 핑계 아니었어요? 그동안 지친 직장 생활에서 노연할 겸 돈도 좀 모아놓았겠다. 미국 바람 쏘이러 온거 아니냐고요. 그는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 말했대.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화가 발끈 솟았다. 뭐라고요? 내가 뭐그 얼빠진 해외병 걸린 족속인 줄 아세요? 막상 사람을 찾으려니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그 사람을 찾아낸다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노처녀로 늙어버린 나를 보면 더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추억 속에 싱싱했던 그 시절의 여자로 그냥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발끈했지만 장난조로 말을 끝내는 내 자신을 나도 알수 없었다. 내가 말을 끝내기 전부터 웃음을 참고 있던 그가 갑자기 박상대소를 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껄끄대는 것이다. 한동안 그렇게 웃던 그가 그윽한 눈길로 나를 바라다 보았다. 마치 파문이 있는 맑은 수면을 응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수면의 끝을 헤아리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고 있었대. 나는 그 시선이 어색하여 얼른 창밖으로 눈길을 던져버렸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점점 검붉게 채색되고 있었대. 대부분이 낮은 건물뿐인 한인타운의 중심가에서 2층에 위치한 박 사장의 사무실 장에는 스모그로 인해 뿌연 하늘 위로 번져가는 붉은 노을이 가득했대. 어느 틈에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대. 노을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이 언뜻 합천 해인사의 뜰에서 잿빛 장삼을 입고 노을을 배경으로 섰던 어느 젊은 스님의 모습과 교차되고 있었대. 아마 대학 시절의 수학 여행 중이었을 게다.
해질 무렵에야 도착한 해인사들에서는 막 저녁 공양을 마친 몇몇 스님들이 서 있었대. 장난기 많은 단짝 친구가 갑자기 내 옆구리를 꾹꾹 찌르는 것이었대. 예, 저 스님 좀 봐. 너무 멋있지? 나는 친구가 가리키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대. 아닌 게 아니라 노을이 지난 사찰의 뜰에는 키가 훤칠한 젊은 스님이 뒷짐을 진 채 홀로 서 있었는데 그 풍경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젊음을 고스란히 태우며 노을 아래서 명상에 잠긴 젊은 승려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한순간의 사진처럼 또렷이 남아있었다. 순간 나는 정말 캡틴 최는 과거의 승려였던 걸까? 아니면 승려였을 거라는 추측 때문에 그가 노을을 등지고 선 순간 그 해인사의 뜰을 떠올렸던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가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더니 내 턱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지그시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엔 붉은 노을이 가득할 뿐 해인사의 뜰도 그 스님의 모습도 간 곳이 없었대. 나는 어느새 눈을 감고 그의 입술을 받아내고 있던 모양이었대. 눈을 뜨니 그가 빙그레 웃으며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있었대. 나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가운데의 빈 공간으로 공처럼 튕겨서 나갔대. 키스는 어떤 감성일 때 하는 것이오? 나는 팔짱을 끼고 선 채 그를 노려보았대. 그가 짙어지는 노을 속에서 피식 웃음을 흘렸대. 그 여자가 귀여워서 못 견디겠을 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대. 나는 괜스레 부하가 치밀어 숨만 씩씩 댔대. 그럼 키스는 어느 때 받아들이지? 재미있다는 듯 나를 바라보던 그가 물었대. 그러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 머뭇대는 사이 그가 다가와 살포시 내 허리를 안았대. 키스를 받아들일 때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 부드러운 속삭임에 웬일인지 나는 할 말을 잃고 그의 품 안에 순한 양처럼 조용히 안겨 있었대. 창밖에 노을이 가득했대. 미스터 장과 김 여사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 모이다 보니 벌써 해가 지고 있는 모양이다. 모두들 노을의 밝으스레한 빛에 얼굴을 물들이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미스터 장이 그 침묵과 노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물었대. 불을 켤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는 냉큼 일어나 출입문 옆에 있는 스위치를 올렸대. 노을의 붉은 빛에 잠겨있던 모두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진 하얀 형광등 불빛에 탈색된 듯 창백해 보였대. 김 여사는 아직도 분기를 가라앉히지 못한 듯 그 형광등 불빛 속에서도 노을 빛깔 뺨을 하고 한숨을 쉬었대. 그 미세스 명이라는 여자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온갖 보석 반지에 목걸이 귀걸이까지 휘감고 나타나 교태를 떨어댈 때 내가 알아보았어요. 그 여자는 그렇다고 쳐요. 그래, 캡틴 최가 그 정도 여자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목숨을 잃다니 정말 믿으시지가 않아요. 박사상이 아직도 거친 숨을 쉬느라 들락날락하는 김 여사의 두툼한 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대. 내가 알기로 캡틴 최는 적어도 그 정도 여사의 유혹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왜 그들이 그렇게 깊은 산 속에서 자동차를 달리고 있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적이 없는 산속이라 사고의 증인도 없었고 그나마 사고 현장을 발견했던 것은 다행이었죠. 카섹스 중에 자동차가 굴렸다는 것은 사실 추측에 불과할 뿐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눈길을 떨어뜨렸대. 고개를 숙인 그의 눈안으로 물기가 흐르는 것이 불빛에 반짝반사되었대. 아시다시피 그들은 뒤엉킨 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들이 뒤엉킨 채 발견된 것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서로 부둥켜 안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세스 명의 벤츠 자동차 번호판과 캡틴 최의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겨우 그들의 신원을 확인했을 정도니까요. 능력 있는 리더와 든든한 재정책이었던 그들을 잃은 것은 정말 더할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선이가 박 사장의 말끝으로 끼어들었대. 하지만 왜 그 두 사람이 단둘이서 드라이브를 했느냐고요. 호 캡틴 최는 회원 중의 젊은 여자들과 남몰래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언가 대답을 하려고 입을 달싹이는 박 사장을 가로막으며 미스터 장이 대답했다. 그거야 모르지. 그건 정말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일이 아니겠소? 하지만 나는 미세스 명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 그 여자는 지독히 외로웠던 거야. 그렇게 보석을 휘감고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공허한 내면을 갖고 있기 마련이지. 외국인과 사는 한국 여자로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 회의 토론 중에 그렇게 지나치게 문자를 써가며 말할 때는 사실 좀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고. 꼭 저렇게 해야만 자기가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조금은 가엽다는 듯 캡틴 채도 그런 표정이었거든. 아마 그날도 미세스 명의 자기 확인 작업과 캡틴 채의 동정이 합해지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건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아는 것이야. 미스터 장은 말을 마치며 입맛을 다시더니 담배를 빼어 물었다. 나는 라이터에서 불이 붙어지고 있는 그의 담배 끝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둘만이 아는 사실이라. 둘만이 아는 사실이라. 그가 짐짝처럼 나를 바닷가에 내려놓았던 것은 불과 2주 전의 일이었다. 노을이 지는 박사장의 사무실에서 그와 키스신을 연출한 후 나는 알지 못할 두통을 앓고 있었다.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있는 듯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의 말을 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여 입술이 새까맣게 탈 지경이었다. 더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고 다시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거나 껴안지도 않았다. 나는 한순간 그의 돌발적인 열기에 희롱당했다고 생각하니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또 그날 이후 염치없이 내 머릿속을 온통 점령해가는 그에 대한 생각을 기어이 오늘은 떨궈 버리리라고 마음먹었다. 나는 모래사장에 선 채 씩씩대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래, 뭐가 그리 나한테 분하다는 거야? 말해보아. 바닷가에 오자고 했잖아. 바닷바람이 헐렁한 옷자락을 한쪽으로 밀어붙이며 그의 여윈 몸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갈매기떼가 우리 주위를 스쳐갔다. 해는 벌써 수평선에 걸려있고 나는 검푸르고 망망한 바닷가에 선 그의 미미함을 마음껏 비웃어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리라 마음먹는데 그 반대로 바다만큼이나 거세게 가슴으로 밀려들어오는 그의 모습 때문에 그만 흑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아파지고 싶지 않아요.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고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대. 그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대. 알아. 내가 태연한 척하면서도 그 배신의 상처로부터 얼마나 아파하며 살아왔는지 나는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더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는 말을 계속하는 대신에 나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긴 한숨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내 귓전을 울려왔다. 수평선에 걸려있던 해는 어느새 고개를 떨구고 숨어버리고 바닷가는 엷은 어둠 속에서 고즈넉해졌다. 그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다. 우리는 몸을 부둥켜 안은 채 그대로 모래밭 위에 누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감미로움이 서로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둠이 점점 짙어서 가고 한쪽에 일그러진 상현달이 노랗게 빛을 냈다. 그는 내 귓불에 대고 마지막이 속삭였다. 사랑해.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왠지 합천해인사의 노을진 뜰에서 홀로 명상에 잠겼던 그 젊은 스님을 떠올렸다. 반쯤 눈을 감고 눈물을 머금은 채 달빛을 응시하고 있던 내 안에서 그와 그 스님의 이미지가 교차되고 있는데 앞단추가 풀어 헤쳐진 그의 셔츠 사이에서 십자가 목걸이가 달빛에 빛을 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파도 소리를 담고 그의 몸이 거세게 파도를 쳤다. 내 몸속으로 그의 사랑이 밀려들어오고 나는 사랑을 인식하는 아픔에 자꾸만 눈물을 쏟아내었다.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일은 불에 달구어진 쇳덩어리 인상을 가슴 위에 눌러 새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뭘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여사의 다그치는 듯한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냥요. 하도 정신이 나가서. 나의 순간적인 얼버무림에 김여사가 알 수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는데 박사장이 나를 흘깃 바라보았다. 문제를 인식하는 입장이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우리야 여기서 그냥저냥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당신이야 서울에서 다녀온 사람인데. 박사장이 나를 위해 김여사의 의문을 무마시키려 애쓰고 있었대. 그녀의 실수는 내게서 거두어졌지만 그 집요한 의문은 캡틴 최의 신상으로 다시 옮겨졌대. 그래, 박사장님은 캡틴 최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선 좀 아세요? 박사장은 대답에 앞서 고개를 젓더니 좀 쓸쓸한 웃음을 머금었대. 아니요, 그냥 우리와 같은 이민 1세라는 것 정도지요. 그의 마지막 순간이 좀 욕되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 단체를 책임있고 품위있게 이끈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인격평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그를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늘로 우리 단체를 해체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사장의 담담한 제의에 김여사의 늘어진 눈꺼풀이 화들짝 들추어졌다. 미스터 장과 선이도 놀란 얼굴로 박사장을 바라보았다. 그건 안 돼요. 알고 있듯이 나는 창립 멤버예요. 모임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건 안 돼요. 남은 나라에서 가게나 지키며 사는 내 주제에 여기라도 와서 활개치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돈이면 단가요? 여기라도 나와 떠들며 나도 사람임네 하는 것을 좀 느껴야만 숨통이 트인다고요. 김여사는 잠옷 침통한 표정으로 입에 침을 튀겼다. 그래요. 모임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회장 자리는 현재 부회장이신 박사장님이 당연히 맡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미스터 장의 제의에 옆에 있던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박사장님이 맡으셔야 해요. 박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맡으라면 맡아야지요. 캡틴 최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람이 일궈놓은 밭에서 꽃을 피워야지요. 하지만 나도 참 힘든 인생입니다.
내 아내가 선천적 천식 증세로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들락거린다는 것은 모두 아실 테고요. 대학 시절에 데모 주동을 했다가 재적당하는 바람에 학교도 못 마치고 여기까지 와서 참 고생 많았지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답고 싶어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그만 캡틴 최를 그 의문의 사슬에서 풀어줍시다. 사건 전말이 명확해진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명확한 사실은 우리를 더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개 속에 덮어두고 우리들의 자리에서 충실합시다. 그는 어느새 캡틴 최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는데 눈안엔 물기가 가득했다. 나는 가슴속으로 밀려드는 안개의 아픔에 가슴이 아려왔다. 명확한 사실은 우리를 더 실망시킬 수 있겠지만 불명확한 것은 가슴을 에이는 아픔이었다. 그는 왜 소식을 끊었을까? 그는 왜 그렇게 죽었을까? 결국 모든 것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다. 눈물이 어느새 내 볼을 타고 내렸다. 그래요, 박 사장님은 캡틴 최가 읽어놓은 기초 위에 꽃을 피우실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는 곧 서울로 돌아가겠어요. 도련한 내 말에 선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안 돼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언니만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돌아가도 받아줄 대학이 없잖아요. 선이가 울상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는데 김여사도 미스터 장도 박사장도 모두가 똑같이 울듯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빛 안에서 선이와 똑같은 외침을 나에게 보내고 있었다. 저들은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그렇게 실감하고 있는데 또다시 가슴이 에이듯 아파왔다. 가슴 안에서 자욱히 진실을 가리운 안개 때문에 그 부드러운 안개는 어디에 이토록 아픈 칼날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